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메이징 여자야구단 파이팅! 장단 10주년을 맞는 동안 전적은 5승 18패. 승리보다 쓰디쓴 패배가 더 익숙한 그녀들. 그래도 베이스를 밟는 것이 행복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선 열정만큼은 MVP인 어메이징한 그녀들을 만나보자. 익산 어메이징 여자야구단. 남들 편하게 쉬는 휴일, 고생을 사서하며 야구장에 나와 몸을 푸는데요. 평일엔 평범한 주부이며 직장인인 그녀들이 뭉쳐 야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센터에 거기까지 왕복 세 바퀴 돌고 기본 분들은 빠지시고 내부는 세 바퀴 더 도십니다. 투수들은 원래 그래요. 투수들은 런닝을 많이 해야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야 부상이 적어요. 열정으로 여자 야구단을 만들었지만 전문적으로 야구를 한 이는 없으니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야구 수업을 받는데요. 오늘은 익산 어메이징 이광진 코치가 일일 특훈으로 야구를 가르쳐주러 왔습니다. 익산에는 익산 시장기 여자 야구대회가 있는데 정작 익산에는 여자 야구단이 없어서 그러니까 뜨대님 분들이 이렇게 뭉쳐서 여성 야구단이 창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창단한 이후 야구와 함께한 10년의 세월. 처음엔 의아하게 보던 주변의 시선과 하다 말겠지 싶던 가족들의 반응도 바뀌고 이젠 멋지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야구인으로서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일단 유니폼을 입을 때 좀 뭔가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야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행복하기도 했고 유니폼하고 야구장이 좀 그런 설렘을 줬던 것 같아요. 난 야구 선수다 이런 거. 근데 지금도 이게 녹색 구장에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도 볼을 차면은 볼만 차는데 저희는 수비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방망이도 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푸른 그라운드에서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엔 글러브를 끼는 것도 어색하고 공을 잡기도 힘들었지만 이젠 공도 놓치지 않고 홈도 나오죠. 자, 어메이징 주모. 자, 내야 볼 퍼스트. 내야 볼 퍼스트. 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아유, 나이스 캐치. 나오면서 그렇지. 박수. 금쪽 같은 야구 과외 시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선수들의 열기로 그라운드가 후끈한데요. 마치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뛰고 호흡하고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야구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룰 같은 것도 하나씩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배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야구공 치는 실력 좀 볼까요? 오케이, 네. 오. 타격하는 소리가 명쾌하니 오늘 타격감 좋아 보이는데요. 캐치도 잘 되고요. 창단한 신생팀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그보다는 높고요. 전국 여자 야구단 수준으로 보면은 중하위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데 있어서 저변 확대를 하고자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여자 야구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인 야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야구, 그다음에 나아가서 프로 야구도 유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야구를 잘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어메이징 여자 야구단의 리더 이수화 감독도 평일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고객님들 내장하시거나 그러면 내장 명단 받고 결제 도와드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바쁜 업무로 지쳐갈 때 그녀의 피로를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죠.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휴식 타임에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는데요. 이수화 감독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 바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최애 선수는? 양현종 멋있어요. 저는 제가 자투 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다 보니까 하는데 왼손잡이들 보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격에 승마도 배우고 골프도 치며 운동을 즐기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야구랍니다. 직장 동료들은 웹툰 대신 야구를 본다고 신기해한다는데요. 처음에 눈으로 먼저 글러브 대신 눈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멍들어서 한동안 다녔죠.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그 맛도 있고 배팅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잘 맞아 쫙 나갈 때 그 시원한 감은 진짜 해본 사람만 알아요. 네, 이 맞춤이. 못 말리는 야구 사랑입니다. 오늘은 리틀 야구단과 시합이 있는 날입니다. 타자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스트라이크다. 치세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볼이야 라고 하면은 기다려주시고 주자는 무조건 스타트. 어메이징! 승리의 의지를 다져보는데요. 나이차를 뛰어넘은 야구인들의 열정으로 경기장이 뜨겁습니다. 제가 심판 보면서 사인하는 필승을 다지는 시간. 유니폼에 새긴 어메이징의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떨리단 말이에요. 투수 피칭할 때도 그렇고 타격에 설 때도 되게 그러고 그런 긴장감과 스릴이 저는 야구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한 구 한 구를 되게 어렵게 해내는 거. 3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선수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양팀 모두 만만치 않은 실력에 경기가 치열해집니다. 일주일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하루 운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절이 잘 되고 즐겁게 일주일을 보내게 됐어요. 기다리면서 맞춰주다가 주자가 나가면 빠르게 던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주자가 나가는 순간에는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서 네. 스윙이 돼야 되는데 똑같아. 오늘도 실전을 거치며 실력을 쌓아가는 어메이징 야구단 선수들. 야구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 그라운드 위 선수들 모두 소속과 연령을 초월한 대한민국 야구인입니다. 원래 사람 수가 좀 적었는데 이번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새로웠어요. 익산 어메이징 여자 야구단. 1일차 새내기부터 10년차 고참까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던지고 뛰고 달려 다이아몬드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단단해지고 있죠. 아이들이 좀 많이 봐준 것 같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즐거운 경기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처럼만 우리 팀원들이 잘 나와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끝없는 야구 이야기. 중요한 것은 여러 번의 패배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닐까요? 어메이징 야구단의 야구 사랑은 오늘도 어메이징! 익산 어메이징 여자 야구단 화이팅!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춤사위. 말 한마디 없이도 이심전심. 때론 꾹꾹 눌러 담았던 한을 달래어 풀어주고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깊이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또 다른 언어. 아름답고 다채로운 한국 전통춤이 강원도 춘천의 한 무대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명무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강원 도림무용단이 기획한 정통 춤전 불휘. 불휘가 우리 옛날 언어로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뿌리를 둔 강원도의 고향이신 분들, 그분들 한국무용가 분들을 모인다. 예, 그런 의미로 불휘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강원도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명무들의 무대. 지금 소개합니다. 춘천 문화예술회관 안에선 강원 도림무용단이 무대 리허설을 진행 중입니다. 약간의 간격 차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철두철미한 점검. 자, 간격 맞춰보세요. 간격 명기 조금 들어와야 돼요. 인형이 조금 나가고 은지도 들어오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 뒷줄에 자 조명 감독님 여기는 EQ로 가나요? 가운데가 가장 밝으면 돼요, 조명 감독님. 네, 좋아요. 그동안 수없이 연습해온 안무지만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다 보면 수정하고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상태 좀 그렇지, 그렇게 좋아려야 돼. 조명과 음악까지도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맞추고. 관객들 시선에서 완벽한 대오가 보일 수 있도록 각자가 정확한 위치를 익혀야 하죠. 저희는 이제 구도를 딱 맞추고 옆 사람과의 간격, 네, 호흡 그런 거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서 감독하던 윤혜정 예술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원들과 동선을 맞추며 몸소 리허설에 참여하는 모습. 이렇게까지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공간이라는 게 연습실하고는 공간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장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를 몸으로 지금 익히는 과정이 리허설이에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용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거리감을 지금 닫고 익히는 거죠. 강원 도림무용단에게 있어 이번 공연이 특별한 이유. 윤혜정 예술감독이 안무가일 뿐만 아니라 무용수로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강원 도림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이라는데요. 이번 기회에 단원들하고 같이 군무로서 군무 속에서 제가 어떤 솔리스트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옛날 그 국립 시절 현역으로 돌아간 것처럼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고 약간 그런 예, 감정으로 지금 춤을 같이 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입단하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네, 감독님께서 항상 솔로로 많이 추셨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단원들과 이렇게 호흡 맞춰보는 거라 저도 굉장히 떨리고 설렙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 아침 악단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강원도 출신 명무들의 동무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라는 공통점으로 한국 무용계의 유파별 대표 무용가들을 한 무대에 모을 수 있다니. 관객들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명무들에게도 오늘은 무척 의미 깊은 무대입니다. 이게 프론트에서 조금 얼굴이 비춰지게 하게 해서 주는 화이트 실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근데 보기에는 무대에서는 너무 좋은데. 춘천이 고향이에요. 춘천을 떠난 지 40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 또 이렇게 춘천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무용의 계보를 잇겠다는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상경한 지도 언 수십 년. 강원도에 돌아와 같은 뿌리를 지닌 무용수들을 만나니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온 지가 53년? 됐어요. 네, 서울에 와서 이제 대학교 하면서 52-3년 동안에 홀로 쓰기 하냐고 여지껏 이렇게 힘들게 하나하나 올라온 거예요. 강릉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던 강원도 소녀는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국가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가 돼 다시 강원도 무대에 섰습니다. 박재희 명무가 선보이는 정통 한영순류 태평무. 태평무는 다른 춤과는 달리 그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춤은 사실 상체의 동작이 많은데 이 태평무는 그 발 디딤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그 발 디딤이 특징이거든요. 모든 리허설을 마치고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무용수들. 수없이 많은 공연을 선보여온 강원 도립무용단이지만 새로운 무대를 올리는 날은 늘 긴장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자. 긴장되긴 하는데 그게 막 불안하고 떨리는 감정보다는 기대되고 뭔가 즐거운 감정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두근두근 설렘 속에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가득 채워진 객석. 자, 지금부터 정통 한국 무용의 진수를 감상해 볼까요? 강원 도립무용단의 칼 같은 군무와 우렁찬 장단이 공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출신 8명의 명무가 선보이는 정통춤의 향연. 첫 무대는 태백 출신 권영신 명무의 입춤. 입춤하면 전통춤에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춤인데, 그러니까 앞뒤에 이제 전후가 조금 바뀌어도 되고 즉흥성을 조금 띄지만, 맨손으로 이렇게 이제 추죠, 많이들. 그리고 춘천 출신 정영수 명무가 임해방류 살풀이 춤으로 무대를 이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가 중요 무용문화재 97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밑에 이수자라서 그 살풀이 춤을 오늘 또 춘천이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추게 됐어요. 속초 출신 윤혜정 예술감독은 강원 도립무용단과 함께 조흥동류 진쇄춤을 준비했습니다. 기계 넘치는 무관복과 시원하게 어울리는 꽹가리 소리가 무대를 압도하는데요. 춤선이 우아하면서도 상당히 남성미가 넘치는 무대. 그도 그럴 것이 진쇄춤이란 팔도 원님들이 임금님 앞에서 추던 춤이라고 합니다. 진쇄춤이 사실은 이게 남자 춤으로 만들어진 춤이에요. 원형은 이제 남자 듀엣이 추는 춤이었는데 종동생님 제자 중에 제가 조금 여자 중에 조금 유일하게 제가 계속 이 진쇄를 추고 있게 되어가지고 저희 단원들에게 여자 단원들에게도 좀 전수를 해주고 또 남자 단원들은 당연히 추고. 반대로 여성미가 넘치는 무대도 있었으니 원주 출신 원미자 명무의 진주 교방 국거리 춤. 그 선생님의 정중동의 춤이 다 가미돼서 그 전통의 기초적인 동작이 다 들어있고요. 속옷춤이 선생님 구음에 맞춰서 선생님 구음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특징이에요. 왕과 왕비의 춤인 태평무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태평무는 저 나라의 태평성대 또 북태민안 이런 거를
왕과 왕비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표현하는 춤입니다. 궁중정세의 절진, 그리고 민속무용의 흥, 신명, 이런 것이 다 한 작품 안에 잘 녹아들었어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원도 출신 명무들. 부단한 노력과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춤 외길 인생을 달려온 이들은 이제 강원도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보물이 됐습니다. 이들이 뿌리를 둔 땅 강원도 역시 아름다운 춤사위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으로 2023년 새롭게 도약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리허설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찾아온 곳. 다들 분주하고 긴장된 모습인데요. 준비한 내용을 진지하게 읽어보는 참가자들. 자, 가까이 대고 말해요. 저는 남편 서봉균. 아내 네, 윤지조입니다. 이번 공연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이번 행사는 그 제43회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그 드라마 속 우영우처럼 장애가 있지만 다양한 재능과 꿈을 가진 우리 주변의 숨은 우영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함으로써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스토리텔링 콘서트입니다. 꿈을 향한 도전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 나온 참가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긴장되고 떨리기도 할 텐데요. 열심히 연습한 만큼 잘해낼 수 있겠죠? 지금 기분 어때요? 실수할 것 같은 마음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발표할 거예요. 지금은 떨리는데 막상 무대 올라가면 잘할 것 같습니다. 설레고 감심이 둔닥 그래요. 리허설 준비하는 것만큼만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떨리고 설레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당일. 어느새 객석엔 관객들이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참가자들의 긴장도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 기분이 어때요 지금? 좋아요. 설레고 떨려요. 난 좋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어제 리허설 한 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잘할 수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스토리텔링 콘서트 숨은 우영우 만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우리 집 김경은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김경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카페 바리스타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울린 콘서트에는 10대 청소년부터 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해 꿈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각자 키우고 있는 꿈은 달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태도는 박수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이어서 깜짝 장기자랑까지. 어울림 콘서트에는 꿈과 희망,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해피 바리스타 박정현 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발표도 잘하고 댄스도 잘하고. 사람들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저희 엄마가 오셔서 밧줄을 열심히 잘 쳐주니까 그게 가장 고맙죠. 안녕하십니까. 언어 표현이 어려운 김봉학님의 스토리텔링을 대신한 사회복지사 안효숙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고령 참가자 김봉학 할머니입니다. 딸은 오랜 시간 보지 못한 나를 만나는 것을 망설였고 겨우 잡은 만남의 약속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연기만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주세요. 늘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첫째, 열심히 공부하여 내년에는 꼭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출판 기념회를 열어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인생 이야기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라는 목표가 생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물론 재능도 아낌없이 선보일 수 있었던 자리. 어울림 콘서트에 참여한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아, 이렇게 발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조금 뜻깊었다가 그 어디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스토리텔링 콘서트 숨은 우영우 만나기 대망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모두 멋지게 발표를 해낸 만큼 많은 분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참가자들의 꿈과 도전만큼은 순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각자의 빛깔로 빛나는 거겠죠. 영광의 대상 그 주인공은 바로 축하합니다. 한국장애 부모의 포항시 주민 이경은. 대학 진학과 함께 책을 출판하는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이경은 참가자. 스토리텔링 콘서트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꿈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참가자들 축하의 박수를 보낼게요. 대상 받았는데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예상도 좀 못했는데 대상 받으니까 너무 신나요. 대상 못하는데 아쉽지 않아요? 너무 금상 탔는데 너무 떨려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뭐 금상 은상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응원해주면서 잘할 수 있게 좀 치열해진 것뿐이거든요. 예, 만족합니다. 예.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행착오와 용기가 필요했을 도전들. 꿈을 이루기 위한 이 마음들이 세상의 힘찬 응원 속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데 등산만한 것이 없다. 힘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가져가고 땀과 개운한 마음, 힐링을 준다. 산에 오르다 힘들 땐 지쳐 쉬면 되고 가방 속에 나를 충전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내 비장의 무기 오이! 오이! 오이 어딨지? 오이! 내 오이 어딨지?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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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네, 진천오이는 육질이 단단하고요. 단맛이 나고 저장성이 오래갑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이 높지 않아 건강식으로 적합한 오이.
다양한 형태의 음식으로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채소인데요. 충북 진천에서 맛 좋은 오이를 생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여러분 오이 참 좋아하시죠? 저도 오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곳 진천에는 맛있는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살기 좋기로 소문난 이곳은 충북 진천. 사람뿐 아니라 오이가 자라기에도 좋은 땅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네, 맞고요. 신나는 오이를 기르고 있는 농장 대표 김태영입니다. 잘 오셨어요. 주렁주렁 열렸다 오이. 진천에서 행복하게 농사지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밥상을 책임지는 김태영 농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바르는 것도 좋아하고 아우 제가 이렇게 오이 러버예요. 아우 그렇게 오이를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하우스로 한번 오이 따러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김태영 농부의 시설하우스 안으로 따라가 보니 우와 오이다 오이!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탐스럽게 열린 오이들이 하우스 안에 가득. 정말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행복까지 주렁주렁 열린다는 김태영 농부의 오이 재배 이야기 들어볼까요? 병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이에 대한 약간의 그 권태기라고 하나 그런 것 좀 오고 그래서 다른 작물을 뭘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차에 이제 진천으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작물을 하니까 이제 진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김태영 농부는 원래 오토바이 대리점 등 자영업을 하다가 18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병천에서 오이 농사를 시작해 7년 전에 이곳 진천에 정착했다는데요. 오이 농사와 다른 작목을 병행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생거진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진천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고장입니다. 옛날부터 물이 풍부하고 평야가 넓어 쌀을 비롯해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김태영 농부는 이곳으로 귀농해 오이와 수박 등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똑 따서 먹으면 안 돼요? 아,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땀을 흘리고 해야 오이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지금 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수진 리포터, 오늘은 오이 수확에 도전합니다. 도전! 어떻게 하면 오이를 좀 잘 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오이는 24에서 25cm 정도 크기만 되면 딸 수확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오이 가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이가 신선할수록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위를 이용해 본격적인 오이 수확에 나서봅니다. 24cm 이상의 큰 오이들을 선별해 수확하면 되는데요. 크기가 크기인지라 금방 박스 안이 오이로 가득 채워집니다. 와, 근데 이렇게 딸 때마다 물이 맺혀요. 얼마나 수분이 가득하면 이렇게 물이 맺히지? 이거 보세요, 이거.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된 채소입니다. 달리기나 등산 등 땀이 나는 운동 후 오이 한 입 베어 먹으면 갈증 해소에 그만이죠. 그런데 오이가 따도 끝이 없습니다. 하우스 안에 수확해야 할 오이들이 산더미. 수진 리포터 오늘 땀 좀 흘리는데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수확 좀 많이 하셨어요? 아, 농부님 오이 따는 거는 정말 쉬운데 그나저나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아, 더운 땀 좀 흘리셨으니까 이제 오이 좀 맛 좀 보세요 한번. 와, 오이 먹어도 돼요? 오이로 이행시 한번 해보세요. 아, 합격하면은 먹게. 아, 그럼요. 예, 예. 운 띄워주세요. 오. 오이는 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땀 흘린 후에 베어 먹는 오이 맛 알죠, 알죠. 오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최고. 아, 땀도 이제 식으셨으니까 수확을 마저 끝내고 오세요. 여기 저희 진천군에서는
광역 퇴비로 스스로 만든 뭐 균이나 이런 걸 잡는 좋은 영양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 농법이라고 우유에 아주 좋고 작물에 생육에 엄청 영향이 큰 미생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일해요. 땀 좀 흘리셨나요? 그러면은 맛있는 새참을 드시러 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자 이거 받으세요. 저번에 열심히 일한 후 기분 좋은 새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오이 한상 차림이랍니다. 오이로 만든 음식들 뭐가 있는지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 네. 오늘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맛있게 좀 드시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이지하고 오이소박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 네. 오이 샌드위치. 네. 그리고 샐러드하고 피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이를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직접 수확한 오이를 고추장 듬뿍 찍어 입에 넣어봅니다. 아삭아삭하고 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이거 먹고 저는 무엇보다 이 오이로 만든 샌드위치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오이를 듬뿍 썰어 넣은 오이 샌드위치. 아이들 입맛 저격할 최고의 간식이라는데요. 아 이거 식감이 진짜 맛있네요. 그렇죠. 좋아요. 오이만으로도 최고의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큼달콤 아삭하게 즐기는 오이 밥상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오이를 이제 딴 오늘 수확한 오이를 네? 이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포장한 오이는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가는데 백박스 기준 거의 매일 나가고 백박스요? 있고요. 백박스요? 네, 뭐 택배도 거의 한 30, 40박스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네. 하루 종일 바쁘시겠어요? 네, 많이 바빠요. 이곳 오이는 수확하기 무섭게 소비자들에게 보내진답니다. 그러니 바쁠 수밖에 없겠죠. 저 지금 잘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받을까요? 한번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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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요? 아, 네? 안 괜찮아요. 다시 바꿨네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제 건 3만 원짜리고 수인 씨 건은 15,000 원뿐이 못 받을 것 같아요. 인기 만점 오이 말고도 김태형 농부는 다른 작목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적채랍니다. 농부님, 오이 말고도 이것도 농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농가 소득에 아주 좋아요. 아, 적채가 예, 이렇게 예. 생겼군요. 예. 이거 먹어봐도 돼요? 맛이 별로 없을 건데 일단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드셔보셔도 돼요. 농부님이 먼저 드셔보셨어요? 아니. 진천은 수박으로도 유명한 고장. 김태형 농부가 진천에 터를 잡은 이유가 오이 농사와 함께 수박을 재배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수박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진천이 오이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수박과 뭐 야채들이 많이 지금 농부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진천 먹거리가 대중성 있게끔 농사를 활성화해서 진천이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오이도 먹어보고 수확도 해보고 오이랑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이 많이 많이 생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복이 주렁주렁 진천 오이. 살기 좋은 진천에서 맛 좋은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해서 한 입 베어물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맛있는 오이와 달고 맛있는 여름 과일 수박까지 재배하는 김태형 농부를 응원합니다. 정말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원에다가 나만의 톡톡 튀는 생각을 더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속초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강원 도립대 창업보육센터를 찾았습니다. 뭔가 연구에 열중인 이분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이들은 바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와, 나도 정말 하고 싶다면서도 사실 쉽진 않으니까 못하는 게 창업이거든요. 이 창업하시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하기 전에 좀 스스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제가 살던 집에 밑에 조그마한 그냥 상가 비어있는 데를 이제 임차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만들어보고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적어주시는 리뷰 보고 계속 또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거치고 나서 이제 매장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참 이 디저트가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다양한 음료도 있고 뭐 케이크 같은 그런 쿠키 종류들도 있고 한데 왜 그중에서 젤라또를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걸 창업하기 전에 제가 3년 정도 이제 아이스크림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뭐 이제 제조나 생산, 뭐 매장 관리, 뭐 유통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다 업무를 해볼 수 있었고 좀 그런 밸류 체인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젤라또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차 우연히 들른 속초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 정착했는데요.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이제 그에게 속초는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사실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어려웠던 거는 이제 창업을 하고 가게를 여는 부분까지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좀 제조업으로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 제조 사업장인데 좀 제조업은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해썹 인증을 받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제조 사업장을 뭐 들어오는 구하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사업장도 창업보육센터는 위치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어떤 도움들을 좀 받을 수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창업을 하면서 이제 강원 스타트업 예비기술 청년 창업자 육성 사업이라는 것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업을 영동권에서 주관을 하시는 곳이 여기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특허의 출원이라던가 아니면 먼저 이제 창업을 하셨던 선배 창업자들과의 연결이라던가 뭐 이런 보육센터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고 저도 이제 계속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신메뉴 개발 늘 그랬듯 오늘도 회의가 빠질 수 없는데요. 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한 거죠? 지금 양양 남해양에 계신 청년부? 네, 지금 청년동부분한테 연락드리고 있고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 양양의 쑥기랑 이제 여기 횡성에 있는 범산목장 우유, 그 다음에 평창의 라벤더, 그 다음에 봉평의 메밀, 속초의 오징어 먹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양양 여기 남해안 쪽에서 청년 농업인께서 이제 재배하신 고구마를 가지고 좀 개발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지금 무수히 많은 제조 과정 중에서도 특히 제품 개발 회의에 공을 쏟는 이유는 원료가 좋아야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따라 유난히 긴 마라톤 회의. 고객 테스트를 일주일을 더 진행을 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회의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회의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신메뉴 개발에 대해 논의 중이었고 고객 테스트 방향성과 출시 시점에 대해 지금 회의 중이었습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해썹 인증은 필수고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퇴비나 유기질 비료만을 이용해 재배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합니다. 이곳은 속초에 자리한 한 매장인데요. 아침부터 젤라또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얼리다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젤라레에서 파생된 젤라토.
우유와 달걀, 설탕과 천연 향미 재료로 만들어 지방 함량이 낮은 아이스크림인데요. 여기에 그가 개발한 아이디어까지 녹여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젤라토 맛 한번 안 볼 수 없죠? 아니, 떡도 아니고 젤라또에서 쑥향이 나는 거는 와, 진짜 신기한데요. 희한하게 또 달달합니다. 와, 이것도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하얀 거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감이 안 잡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봉평, 평창의 봉평에서 나는 메밀로 만든 젤라또고요. 와. 네, 맛은 좀 되게 고소하고 이제 메밀이 씹히게. 아, 이 알갱이가 그럼 그 메밀 알갱인가요? 네, 맞아요. 와, 그 달달한데 그 메밀의 구수한 깊은 맛이 싹 이 베이스를 깔리면서 아, 어떻게 이 정말 쑥과 메밀이 디저트로 상상이 잘 안 되는 메뉴인데 어떻게 이런 걸로 젤라또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좀 강원도 지방에서 이제 많이 나고 있는 농산물이나 이제 특산물들을 많이 찾아봤었고 거기서 이제 먼저 좀 제가 젤라또로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녔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쑥이랑 메밀이란 메뉴가 좀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표님의 노력 덕분에 지금 제 입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젤라또를 또 특허 등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지금은 저희가 아직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속초 지방의 이제 특산물이 명란이거든요. 명란. 네, 그래서 명란을 활용해서 만드는 이제 젤라또로 특허증이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특허증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좀 선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시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지역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역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라는 것이 기본이 좀 탄탄하게 되면, 그러니까 탄탄한 기본 안에 로컬이라는 것이 입혀지면 그거는 로컬에서 끝나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컬에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는 뭐 전국 팔도에 있는 특산물로 또 젤라또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소비자분들의 입을 또 즐겁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꼽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첫 번째 덕목은 다름 아닌 도전 정신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불굴의 오뚜기 정신인데요. 게다가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하죠. 이렇듯 우리가 상생하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 모두 함께여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젤라또로 한번 짠해볼까요? 네. 짠!